네, 0시 자정을 맞아 선거운동 시작됐고요. 여야가 대전과 수원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후보들이 앞으로 13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게 될 것인지 좀 짐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자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착석.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거 청청해서 주지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자정에서 한 거는 저기 지하철 한번더 이건 아침이 아니죠. 첫 회의를 주지했다는 거 어저께 네, 저희가 자정으로 안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정 모습은 아니고 오늘 아침 대전 선대위죠? 예, 맞습니다. 이왕구 지금 비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이 충청도를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에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 선거에서 가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곳이 충청도이기 때문에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충청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대전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거 그만큼 대전 선거를 중시한다는 뜻인가요? 충청도 선거를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충남은 좀 불리한 구도에서 치러지고 있고요. 네. 대전은 좀 유리한 구도, 또 충북은 박빙 구도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수원으로 간 거죠. 김진표 후보의 모습이 가운데 보이네요. 예, 김진표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뒤에 약간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아직 대다수 여론조사에는 지금 남경필 후보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역전의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수원부터 찾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안철수 공동대표, 김한길 공동대표 아주 젊은 이미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켓을 벗었군요. 자, 여긴 어딥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김진표 후보가 살갑게 지금 시장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경기도 선거를 앞두고 기호 2번의 김진표 후보가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면서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대전과 수원,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그 메시지를 담아서 그첫 유세의 모습을 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번엔 진짜 자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 정몽준 후보죠. 서울시 새누리당 후보. 지하철역을 자정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시민들과 만나서 좀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하철 공기 문제를 지금 정몽준 의원이 계속 후보가 계속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공기 네네. 질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또 시민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헬멧을 쓴 정몽준 후보.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도 역시 지하철을 찾았군요. 예,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추돌 사고가 났던 상황십리역을 오늘 자정에 방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새누리당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네. 나는 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원순 정몽준 후보 무조건 0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야시장을 갈 수도 있고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을 만나기 위한 지하철 방문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데요. 자, 정몽준, 박원순 정몽준 두 후보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한 인터뷰인데요. 몇 가지 테마를 놓고 아주 첨예하게 붙은 것처럼 됐는데 저희가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네가티브 선거전 에 대한 생각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첫 단락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대부분의 내용이 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짜증날 수 있는 네. 어떤 비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이제 그러시는데 예. 남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말고요. 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정치인들은 항상 네거티브 안 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정치인들이고요. 네. 3년 전에 나경원 후보랑 하실 때, 예. 그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 우상호 의원께서 그 나경원 의원이 무슨 1억 원 피부과를 다닌다, 연회비에.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기로 13억 벌었다. 네, 그 나경원 의원 1억 피부과 얘기는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오네요.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는데도 그렇죠. 그만큼 뇌리에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네. 공격의 소재로 삼겠다는 그런 네.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네거티브와 관련해서 라디오 두 매체를 통해서 설전을 받은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은 조금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를 좀 칭찬하는 장점을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좀 설명을 하네요. 정몽준 후보님은 우선 7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저는 그 국회의원을 25년 정도 하시면서 많은 그 국가 운영의 뭐 경륜이라고 할까? 네. 이런 걸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이제 그러시는데. 네. 나경원 의원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3년 전에 그 네거티브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박원순 후보의 호상을 잘 아시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네, 네거티브 관련된 얘기는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의 논리나 논쟁은 저 선거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게 되네요. 그런데 가능하면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서울시장 선거인데 네. 두 후보가 모두 국민들이 잘 아는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네. 이 사람은 적격자다, 네. 부적격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서울시를 4년 동안 어떻게 이끌겠다, 네. 어떤 정책을 갖고 하겠다 이런 걸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또 지금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들도 네. 지금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과거에 뭐를 했다, 네.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적을 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좀 중단을 하고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보도가 나가는 동안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네. 북한 서해 우리군 함정을 향해서 폭격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폭격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실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를 담당해온 쌍두마차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임을 표한 오늘 이렇게 기묘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보면 좀 계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허를 찌르고자 또 남남 갈등 우리 네. 국가 내에서 어떤 혼란을 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가안보회의가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책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임을 표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관련한 안보회의가 이렇게 주제가 네. 될지 또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된 것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뿌리에 해당하는 유병헌 씨 일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첫 선거운동과 관련된 얘기 모두 정리해봤습니다.